평화를 심는 사람.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.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, 인자야,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,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, 세일산아,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.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.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.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.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.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.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.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.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.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.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.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.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.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. 세일산아,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. 1절에서 15절. 세일산과 에돔이 황무하리라.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이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 왔습니다. 하나님은 에돔에 대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. 그 이유는 첫째로 오래전 에서와 야곱의 때부터 이스라엘을 향해 적개심을 품고 있다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바벨론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은 이들이 피를 미워하지 않았기에 피의 결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.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과 그 기업을 탐냈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조롱하였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고자 하였습니다.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힘과 위로가 되고 대적들에게는 경고와 멸망이 됩니다.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.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.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다.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.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,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. 평평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삶의 걸음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모릅니다.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.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, 그 말씀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, 우리가 그 말씀과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잃어버리지 않는 방향과 목적이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